안녕하세요. 카리포트 장국입니다. 산타페에 대한 인기가 지금 최근에 어마무시하게 관심도가 높죠.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향에 나와 있는데요. 산타페 외장 디자인과 실내 디자인을 직접 참여하신 연구원님들 모시고 왜 이런 디자인을 했는지 산타페에 대한 디자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디자인했는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함께 보시죠. 볼드한 이미지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느껴지는 부분은 이제 후드의 높이부터 일단 저희가 조금 도전을 했고, 공격적으로는 목표를 한 바로는 훨씬 더 낮게 세팅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높일까를 가장 많이 했던 흔적이 이 전면부에서 지금 보이는 부분입니다. 상당한 높은 후드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력이 좋다는 건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섹션을 많이 고민을 했고, 공격팀과 함께 공기의 흐름 이런 걸 체크해 가면서 공격팀과 가장 많이 소통을 하고, 윈드 터널까지 그 클레이 모델을 가지고 가서 저희 클레이 모델러와 함께 깎아가면서 취도 확인을 하고 노력이 있었던 차종입니다. 스틴리스 호라이즌의 램프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갈까라는 고민을 했고, H형상의 라이트는 커버가 이렇게 씌워져 있고 가장 눈에 탁 들어왔던 라이트가 이 H 형상 라이트가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산타페 그 시그니처를 적용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보시는 모델은 사실 캘리그래피 모델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볼드한 디자인의 삼각형의 형상을 디테일을 보실 수가 있는데, 다른 캘리그래피 모델에서도 찾을 수 있는 그 하나의 DNA로 지금 삼고 있고요. 곳곳에 보시면 이렇게 유광 블랙으로 처리된 부분들 또한 캘리그래피 전용으로 가지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핀 형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형상조차 캘리그래피 전용 디테일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딱 봤을 때 이 차는 캘리그래피다 라는 그런 요소로 보실 수가 있고요. 범퍼보다 이 어퍼 섹션이 조금 업셋 돼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공기의 흐름을 최대한 좋게 가지고 가기 위해서 적용됐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이드 디자인을 보시면 단순하고 플랫한 이 바디 사이드의 섹션을 보실 수가 있는데,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이런 요소들이 사실 훨씬 더 플랫하고 눈에 띄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플랫한 면들은 아시다시피 뭐 강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되게 약하기 때문에, 플랫하게 느껴짐에도 저희는 가장 어떻게 하면 이 볼륨을 주면서 이 강성을 높일 수 있을지 고민을 엄청 많이 했고요. 이런 섹션 하나하나 다 보시면 이게 섬세한 이런 볼륨이 들어가서 이런 강성 부분에서도 저희가 잡을 수 있는 요소들을 적용했습니다. 킬러의 이런 섹션들부터 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살짝 크리스가 있는데, 작은 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섹션을 하나하나 끊어가면서 이 볼륨을 주려고 한 흔적이 보이고요. 사이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하고 되게 스트레이트포워드한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그 볼드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 각진 핸더 플레어를 저희가 디자인을 하게 되었고, 뭐 NVH 부분이라든지 공력이라든지 연비 부분 다 저희는 충족을 해야 됐기 때문에, 좀 컸던 부분 중 하나가 이 휠 아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걸 닫아주면서 공기의 흐름을 최대한 스무스하게 가져가고, 팬더의 이런 볼륨 하나하나 같은 경우에도 원했던 이미지는 훨씬 더 강인하고 팬더가 딱 나와 있으면 되게 멋있잖아요. 그러면 공기 역학이 되게 좀 반대가 되는 요소이기도 하고 해서, 디자인적으로 그걸 어떻게 하면 최대한 그 이미지를 유지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다 충족을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곳곳에 이 캘리그래피라는 모델로 딱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좀 요소를 적용을 했습니다. D필러에 있는 이 가니시고요. D필러, C필러, 그리고 여기 보시는 사이드 그 팬더 보시면 프런트에서 쭉 이어지는 여기 하단에 있는 이 스트립, 요렇게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세트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티타늄 색깔이 적용되면 캘리그래피, 이 부분이 매트 블랙 컬러가 적용되면 블랙 잉크 사양, 그리고 D필러가 없다, 여기 C필러만 있다 하면 옵션 사양, 이런 식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어떻게 보면 디자인의 요소들을 좀 심어 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차는 캘리그래피다 쉽게 찾을 수 있게 저희가 좀 적용을 했고, 그리고 리어로 오면서 거의 수직 가까이 떨어지는 이제 테일게이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공간성이라는 부분에서 가장 신경을 썼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모든 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실 수, 여기서부터 지금 거의 평평한 면으로 그냥 가지고 오는 요소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서로 최대한 꺼냄으로써 이 파팅 세팅을 최대한 와이드하게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거의 엣지까지
이 파팅 라인에 적용한 차가 사실 저희 입장으로서는 처음이거든요. 파팅을 넣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 되게 많은 부분에서 조금 도전이 필요했었고, 공장에서 이제 적용되는 그 웰딩 툴이라든지 단면까지 다 보면서 웰딩 포인트들을 저스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최소 폭을 저희가 설정을 해서 최대한 와이드하게 이 오프닝을 지금 가지고 갔고요. 루프의 섹션을 보시면 이 센터 부분이 살짝 들어간 걸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센터 라인과 사실 사이드에서 보이는 라인하고 미세하게 좀 다르거든요. 그 이유는 사이드에서 보셨을 때는 뭐 안 보이시겠지만 리어에서 보셨을 때는 사이드의 프로파일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이유 또한 공력팀과 같이 이렇게 센터 라인을 보면서 공기의 흐름을 어떻게 하면 가장 좋게 넘어갈 수 있게 설정을 했고, 네, 그런 흔적이 어떻게 보면 루프 스포일러 끝까지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끝나는 부분 역시 또한 그런 공력의 흐름 또 플러스 히든 와이퍼까지 적용을 하면서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세팅을 하였습니다. 파팅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여기 이제 실 라인인데, 지금 스트럿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치가 여기에 세팅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윈도 각도하고 비슷한 각도로 이게 설정이 돼가지고 개방했을 때 방해가 안 되고 가장 이 오프닝을 넓게 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램프를 저희가 그 하단에 지금 적용한 부분 또한 이런 부분에서 대한 그 고민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뭐 당연히 램프 위치도 좀 다양하게 검토를 했지만 하단에 있는 부분이 저희한테는 가장 인상적이었고 좀 어떻게 보면 시간과 함께 가장 오랫동안 기억이 남을 수 있을 만한 요소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컨셉 제일 우선시하고 디자인 요소들을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저희가 할까 고민해서, 그러면서도 좀 독특하고 좀 새로워 보이는 그런 요소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여기 하단에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아까 프런트에서 보셨던 그런 디테일 또한 적용이 돼서 이런 부분 또한 캘리그라피라는 부분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고요. 하드코어 뭐 오프로드 그런 이미지보다는 조금 되게 가족과 이렇게 나들이 가서 캠핑이나 차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뭐 시플러 핸들 또 이 프로파일 자체 또한 이게 실내 공간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가지고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하고 있는 김사국 책임이라고 합니다. 테일게이트 쪽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스타일을 미리 반영해서 차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홍보용으로 얘기하는 게 아닌 그 초기 개발 단계에서부터 뒷부분 쪽을 먼저 개발에 좀 중점을 두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모델 품평 단계에서 보시면 인테리어 품평에서 제일 초기 단계 UX 스터디 같은 것들을 디자이너들이 많이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UX 스터디 버그라고 하는데, 그 버그를 만들었을 때도 뒷부분을 메인으로 해서 이 품평장 내에서도 이제 주안 점을 두고 해서 여러 가지 UX 스터디들을 많은 사용성을 넣었고요. 양산차에 녹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박을 한다든지 풀플랫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적인 것들을 UX 스터디부터 나온 것들을 이제 외장이랑 잘 조화를 이루어서 이 차 같은 경우는 기능적인 부분들 위주로 해서 컨셉을 확실하게 잡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스타일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의 기능적인 면 목적성에는 더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큰 특징으로 보자면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불필요한 뭐 커브라든지 그 사선 라인이라든지 불필요한 데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걷어내고 최대한 수직과 수평 요소들로 딱 실용적인 부분들에 최대한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축물이나 가전제품이나 가구나 이런 것들을 보셔도 차각 박스가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 공간 활용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딱 필요한 공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멋은 남겨뒀습니다. 듀얼 무선 충전 트레이가 들어갔고요. 그 뒤쪽에 컵홀더 같은 경우에도 한쪽은 라지 사이즈, 한쪽에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로 플라스크라고 해주고 큰 그 보온병 같은 물병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 물병들까지도 다 커버할 수 있게 적용된 컵홀더를 적용을 했고요. 2열에서의 사용성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초기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암레스트가 앞으로만 열리거나 슬라이딩이 되거나 좌우로 열리는 양문형은 많이 있었을 텐데 앞뒤로 열리는 양문형은 거의 최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설계 부분이랑 협력을 해서 일찍부터 개발을 하고 나올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단에 이제 오픈 트레이 같은 경우에도 오픈 트레이가 기존 차에도 있던 차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형상적인 면들 때문에 크기나 이런 것들이 좀 만족스럽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은 불편했던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사용성을 최대한 줄 수 있는 그 공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수납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박스에 가까운 형태로 이루어져서 이제 내부 공간들을 최대한 많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수납성과 활용성을 줄 수 있는 부분들로 이런 컵홀더 같은 부분들도 그 사용성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컵홀더 개수나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뭐 약간 혼동되는 부분들이 많던데요. 이게 사실 위에 이제 컵홀더 같은 경우는 이제 10개 정도 되고 그 보틀홀더가 각 도어마다 하나씩 해서 4개, 컵홀더는 그 10개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곳에 뭐 스마트폰 같은 걸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보관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양문형 그 콘솔 트레이 같은 경우는 하단에 저 서랍식 트레이랑 연결이 돼 있어서 다양하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내부도 상당히 깊어서 의외로 좀 더 많은 길쭉한 것들을 다 수납을 할 수가 있고요. 콘솔 암레스트 쪽에 요 트레이를 빼서 그 앞쪽 저 오픈 트레이 쪽에 수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눈치채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런 약간 작은 부분들까지도 섬세하게 좀 배려를 그러니까 아 그걸 꾸며 놓을 수 있구나. 보통 보면 탈착식 구조 같은 게 있으면 이거를 빼서 이거를 빼서 쓸 수 있는 건 좋은데 이거는 도대체 어디 두냐 이거 들고 내리면 어떡하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배려를 해서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그랜저 네. 디자인으로 가져온 이유가 있나요? 어떻게 보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제 네. 플랫폼 공용화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랑도 조금 연관되어 네.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각 차량마다 그 스티어링 휠 같은 부분들을 새롭게 그렇게 디자인하기는 좀 힘든 일이긴 합니다. 그 과거에 뭐 10년 전 이때는 그런 식으로도 했었는데 어느 정도의 이제 좀 효율적인 측면 소비자들한테 일관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공통된 그런 이미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앞으로 나올 차들도 다 그랜저 디자인 휠로 적절히 교체 주기를 보고 이렇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요. 모든 차들이 다 똑같다고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의 차종까지는 이제 공용화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차종부터는 이제 기술들도 이제 새로운 기능들이 들어가고 뭐 이런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신규 휠이 들어가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 CMF팀의 이청 책임이라고 하고요. 그 저희 팀은 컬러, 머테리얼, 피니싱 이렇게 그 칼라와 소재를 디자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산타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창 그 코로나가 한창일 때 디자인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그 만남이 좀 자유하지 못하고 그 캠핑이든 뭐 여행이든 이런 것들이 보통 때보다 훨씬 제한적일 때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를 때 그때 코로나가 끝날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사람들이 모이고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같이 여행도 떠나고 캠핑도 다시 떠날 것이다. 이제 그런 꿈을 꾸면서 저희가 그런 희망을 가지고 디자인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힘들었던 것 중에 이 스티치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스티치 캘리그래피 트림의 어퍼 트레이 쪽이랑 이제 크래시 패드 어퍼 트레이 쪽이랑 이제 시트 쪽, 시트 사이드 쪽에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처음에 개발할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정말 저희가 양산을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는데 마침내 양산이 돼서 너무 기뻐요. 이걸 양산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의 개발분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던 아이템이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타입의 자수도 트라이를 해봤었고 같은 디자인 안에서도 실 두께도 굉장히 세밀하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 샘플링도 굉장히 많이 해봤던 아이템입니다. 굉장히 미세하게 보시면 이제 여기에 적용된 것과 이제 또 시트에 적용된 그 실 원사의 두께가 미세하게 좀 작은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헤어라인 패턴들이 들어가 있는데 엣지면들 여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들 개발
부문이랑 굉장히 좀 많이 네, 샘플링도 많이 하면서 업그레이드 했었고요. 양대 산맥으로 저희가 신경을 썼던 요소가 요 우드 패턴입니다. 우드 패턴 같은 경우에 이 그래픽들을 사람이 이제 하나하나 손으로 좀 이 작업들을 무수히 많이 했었던 그런 아이템들이고요. 요 패턴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링 우드 패턴이고 요 그 베이지 투톤 외에 블랙, 그레이, 네, 그 다른 인테리어 피칸 브라운 가지 같은 경우에는 천연 우드 패턴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옆에 있는 차에는 아마 천연 우드 패턴으로 컬러로 이제 적용이 되어 있을 텐데요. 그것들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리얼 우드 소재의 느낌을 살리고자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 엔지니어링 우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자연스러운 터치감을 살리고자 했고 그 외에 이제 천연 가죽 아니 천연 우드의 그런 특징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나무 진짜? 아니냐고 이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고 나무 버클을 이렇게 직접 만져보고 터치 텍스처라는 거 예,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고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내장 전체에 저희가 지속 가능한 소재를 쓰고자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커버링류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좀 리사이클 소재라든지 좀 지속 헤드라이닝 같은 경우도 굉장히 넓어 보이게, 예, 보이게 그 밝은 컬러를 위주로 이제 디자인을 했었고, 편안한 느낌을 주려고 많이 애를 썼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또, 많은 차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외장에서는 굉장히 볼드하고, 좀 강인한 이미지잖아요. 여행을 가든 이제 뭐 일상에서 쓰던 좀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어. 무조건 막 이렇게 블링블링한 화려한 럭셔리가 아니라 눈에 거슬리지 않게 정말 편안하게 좀 쉴 수 있는 기능적인 요소를 같이 이렇게 좀 넓어 보이게 밝은 볼륨들끼리 좀 이렇게 차분하게 표현해야 되는 것들은 아래쪽에서 좀 이렇게 눌러주는 느낌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균형이 잡히면서 편안하고 넓어 보이는 감성을 느끼게 좀 디자인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그 품질이라든지 이제 그 강성이라든지 그런 기준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할 때 그 기준들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또 개발 부분에서도 많이 애를 써주시고 저희도 그거를 충족하면서 또 이런 블랙의 깊이감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 블랙 하이그로시 같은 경우에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차콜, 천연 차콜에서 이제 그 원소재를 차출해가지고 또 적용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깊은 이제 블랙의 깊이감을 내면서 좀 더 이제 고급스러운 블랙 하이그로시를 구현을 했고 또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치핑이라든지 이제 긁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저희가 요 아웃사이드 미러 요 하단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최초로 요번에 그 블랙 하이그로시 원소재가 뭐 옛날에는 정말 걱정하신 것처럼 긁혀서 이제 하이그로시를 뭐 플라스틱을 쓸 수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셨는데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저희도 계속 이제 개발을 하고 또 개발을 해서 지금은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 원소재를 예, 아웃사이드 미러에 이렇게 최초 적용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페인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육성이 많이 된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여기도 블랙 하이그로시잖아요. 이게 네. 같은 소재일 거 아니에요? 하단에 있는 거랑. 아 이게 그 트림별로 조금 다 조금씩 예, 조금씩 다릅니다. 아 여기 보통 이게 기스가 많이 나거든요. 네. 손이 닿다 보니까 잔디스가 되게 지저분하게 나는데 네네. 이걸 생각하고 하단에도 당연히 같은 거 유지하고 아, 네. 네. 이게 파트별로 이런 스펙 기준이라든지 네. 아니면 저희가 미세하게 조정하는 부분들이 다르더라고요. 위아래가 다 같은 블랙 하이그로시가 아니네요. 네네. 그래서 뭐 여기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렇게 만져 이렇게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같지만 실제로는 이제 다 다른 소재들이 적용돼서 이제 시각적으로는 좀 같아 보이게 예,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산타페는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이다. 크로싱 더 라인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도심에서 저희가 계속 산타페를 개발을 해 왔다면 이제 그걸 과감하게 이제 선을 넘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또 재담한 디자인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산타페.